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오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개입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수일 한국당 시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 등이 청와대 전 국가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병원 공약에 대한 진행 상황을 들은 뒤송 시장이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었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당 측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통상적 민원 청취 업무였으며 공공병원 건립은 김기현 전 시장도 공약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